처음 만나? 어저께 혹시 무대 올라온 적 없어요? 아, 없어요. 처음 봤어요. 네, 그래. 본인 인사하자고 해서 어디서 오신 누구세요? 양구에서요. 양구에서 양구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. 자, 양구에서 오신 백은서 어린이. 오늘은 노래를 준비했어요. 누구 노래 준비했어요? 아이오아이의 소나기. 아이오아이의 소나기. 야, 언니 네 명만 아는 것 같은데. 아, 그래. 이쪽에 언니 오빠들은 박수 많이 쳐줄 거고, 이쪽에 계신 아저씨, 아주머니들은 잘 모르지만 박수 많이 보내줄 거야. 걱정하지 말고. 네. 자, 그러면 이쪽은 자동으로 박수가 나올 것 같으니까, 이쪽에 계신 할아버지, 할머니, 이모, 삼촌, 부모, 누나에게 박수 좀 많이 보내주세요. 라고 한마디 하세요, 예쁘게. 박수 좀 많이 보내주세요. 아, 준비하겠습니다. 이 박수가 끝까지 나와야 돼요. 그 여러 명의 노래를 혼자서 다 소화해낼 수 있는 능력 있는 준비 무대 함께 꾸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백은서님과 함께합니다. 아이와의 소나기 박수로 챙겨보겠습니다. 자, 양손 머리 위로 겨드랑이에 바람 좀 넣어줍시다.
좋은 점 칭찬하기로 했잖아요. 오늘 이 친구가 아이유의 소나기를 편곡을 해서 온 거예요. 놀랍지 않나요? 제 이름 세 개로 노래 한 곡을 끝냈어요. 이 친구만의 재능인 겁니다. 네. 자, 앞으로도 많은 작곡 활동으로, 편곡 활동으로 다른 분들에게도 곡 좀 많이 써주세요. 알겠죠? 자, 좋은 결과 분명히 있을 겁니다. 왜냐면 우리는 어린이들 평가하지 않을 거니까 다 좋은 결과가 있겠죠. 자, 친구들은 최선을 항상 다하고 있습니다.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.